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가족이 된다는 건 참 신비롭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아빠가 엄마의 첫사랑이? 삶의 방향을 바꾼 수많은 결정들 속에 운명을 바꾼 만남들. 사랑해요. 그때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순간 이 행복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12화. 그때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보세요? 그래. 아, 고생이 많아. 너 윤서랑 같이 있지?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일로 와. 일로 와. 우리 집으로. 아니, 이 집으로? 야,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우리 집으로 와. 목소리의 주인공은 유쾌한 입담의 소유자, 장현성 씨의 20년지기 절친, 장항준 감독. 내가 지금 거의 그 일산 지역 그 베스트 셰프 등극 직전이야. 말도 안 돼. 어떤 음식이든 현성 씨의 손을 거치면 검은 때가 생기고 국적불명이 되며 장래가 동반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죠. 너무 순 엉터리였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말도 안 돼. 너 알리오 올리오라고 아니야? 알리오 올리오? 너 알리오 올리오라고 아니야? 알리오 올리오? 어? 알리오 올리오. 알리오 올리오? 알리오 올리오인데 내가 먹는 스파게티 좀 달라. 그냥 봉골레가 들어간 알리오 올리오야. 봉골레? 여기서 봉골레라 하면 이제 야? 어? 조개. 조개가 봉골레야? 조개. 조개요. 그런 걸 봉골레라 그래. 자, 그 알리오 올리오는 마늘을 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거기다가 조개를 넣어. 그래, 하여튼 조개가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 바지니라는 그 향신료가 있는데요. 바지. 뭐? 뭐? 바지? 바질. 바질? 바질. 바질? 바질이라는 향신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리오 올리오가 조개야? 어? 알리오 올리오는 그냥 스파게티의 종류란 말이야. 파스타의 종류야. 오일 파스타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봉골레 파스타 그러면 이제 조개를 넣고 있어. 봉골레 울리앙? 다른 사람들은 다 아나 그거를? 어마어마한 손님이 찾아온다. 와. 성훈 씨. 예, 안녕하십니까, 형님. 예. 아, 나 지금 애들이랑 뭐 지금 뭐 하고 있는데 보니까 성훈 씨가 요리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요리 해야 돼요? 아니, 뭐냐면 메뉴가 이거 성훈 씨가 알 것 같아. 바질 스파게티 알리오 올리오 봉골레? 알리오 올리오. 그거 뭡니까? 그거 뭡니까? 알리오 모르리오? 모르 알리오? 그건 뭐예요? 몰라? 봉골레 몰라요? 봉골레 같은 거예요? 간단하게 그 면 있지 않습니까? 스파게티 면. 면? 예, 그거를 또 투어불에다 그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면을 그 뭐야 어디 널리에다가 던져서 스토면 이긴 거예요. 이겨요? 결을 이겨요? 면으로? 네, 그리고 스토면 그 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다 진짜. 저도 사랑이나 지금 수족관 있습니다 둘이서. 아, 성훈 씨 수족관? 왜 수족관? 예, 그 일본에서 제일 큰 수족관가 있거든요, 오키나와에. 예, 거기에다가 둘이. 예. 아, 좋겠다. 그 지금 놀러 왔습니다. 솔직히 부러워요 나.